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죽음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기록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110쪽에서 113쪽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대신들을 통해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듣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 밖이 아닌 성전으로 간 일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같았다면 왕의 옷을 계속 입고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랍사게에게 항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사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3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굴욕적인 편지를 써서 기록으로 남은 것도 있지만 히스기야의 놀라운 기도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출발했으나 예루살렘에는 도착하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세히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해하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사야 37장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은 모두 죽고 맙니다. 성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폴 존슨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을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을 자신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언급하면서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 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세푸스는 랍사게가 이끄는 그의 부대가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신께서 그의 군대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을 공격하는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그 속에는 주의관과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주력부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군인들이 죽자 아수르 왕 산헤립은 느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가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국력은 무서운 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리수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나훔 선지자와 아수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